역사의 현장. 여기는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이 묻힌 무덤입니다. 물론 공양왕의 시신은 경기도 파주로 이장돼 있지만 공양왕이 이성계에 의해서 살해된 후 여기에 최초로 묻혀 있던 장소입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무덤은 그와 함께 마지막을 같이 했던 공양왕의 아들의 무덤이고,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작은 무덤은 그의 마지막까지 공양왕을 지켰던 시종의 무덤이고, 맨 마지막 왼쪽에 있는 조금 큰 무덤 저것은 공양왕이 마지막 탔던 말의 무덤입니다. 지금 덧없이 차들이 오가고 있는 저 길이 바로 공양왕이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던 그 고개입니다. 그리고 그 고개 위에서 이성계 일당이 공양왕과 그 아들과 그 종과 말까지 처참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했는데,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에 묻어졌던 것입니다. 그 위에 세월이 흐르면서 왕릉의 형태를 일부 복원했고, 그 시신을 경기도 파주로 옮겼지만은 이 강원도 주민들에 의해서 이 왕릉이 형태만 지금 봉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주벌판을 회복하겠다는 고구려를 이은 고려의 야심은 공양왕의 죽음으로 처참하게 끝났고, 위아드 해군으로 정권을 잡은 이성계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육당했을 뿐만 아니라 고려의 정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성계 일당은 유교라는 말도 안 되는, 뜻도 보도 못한 이상한 철학을 가지고 와서 고려의 정신을 훼손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수립해서 더 이상은 요동정벌, 만주벌판 회복이라는 이 한민족의 꿈을 산산조각낸 자들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지키고 가꿀 때 발전하고 회복되는 것이지, 자기 정권을 위해서, 자기 일당의 권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이 쓸쓸한 고려 공양왕릉에 지금 한 포기에 산달래가 꽃을 피우고 있고, 이름 없는 쑥들이 자라고 있으며, 철모르는 민들레와 민들레 꽃이 계절에 맞게 자라고 있습니다. 역사를 지켜서 이 민족을 다시 웅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북주사파, 종중 사대주의자들을 철저히 척결하고 발본세원하지 아니하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국민들이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너 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